이제는 요 카테고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아이콘이랑. 그리고 파일 제목은 Practice 0203. 여기에 기본적인 구조는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얘는 필요 없고, 자, div를 컨테이너 빼고 다 지울게요. 컨테이너 fluid랑 높이 100%. 그리고 wrap, worldwrap에서 스크롤이 안 생기게 했습니다. 자, 여기 요 카테고리 지금 크게 보면 위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얘 전체가 하나고요. 그 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div 클래스는 row를 세 개를 만들어야겠죠. 하나, 둘, 셋. 맨 밑에 거는 지난번이랑 똑같은 양식이니까 0202에 와서 요거를 가져갈 겁니다. 아이콘만 넣으면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가져왔어요. 자, fixed bottom 맨 밑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height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shadow 효과. 이 위에 있는 부분, 이 위에 있는 부분도 처음 걸 일단 가져와서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아, 0202에 있는 맨 윗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한 줄이에요. 한 줄. 한줄 안에 세 개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로우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없죠. 이미지 없으니까 또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것도 삭제를 해요. 로우고 백그라운드만 정의를 해놨고요. 높이 정합시다. 하이트를 한 300픽셀로 높이를 정해봅시다. 그리고 요 밑에 뭔가를 집어넣을 거예요. 로우가 아니라 다른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만 지금 정해놨습니다. 영역을 다 구축했다는 거죠. 자, 새로 고침해볼까요? 이게 아니고 3번, 02에 03번. 자, 위에 영역, 밑에 영역. 아, 위에 영역은 이렇게 라운드가 졌죠? 그 라운드 진걸 한번 해보죠. CSS에서 라운드 하는 것을 라운드를 한번 찾아보면요. rounded corners. 자, 여기 이런 거죠. 사방향이 아니라 한 군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코너의 순서대로 top left부터 top left, top right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으로. 우리는 밑에 있는 거두 개만 하면 되니까 여기 스타일에서 이거를 자,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고 border 테두리 radius를 하고 땡땡 하고 제일 처음에 위에 두 개는 0픽셀 0픽셀이고요. 밑에 두 개는 뭐한 30픽셀 50픽셀 50픽셀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라운드가 졌죠. 이 라운드가 조금 더 크네요. 한70 정도로 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맨 밑에는 이제 아이콘 좀 이따 넣어보고, 일단 한번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그 영역에, 맨 위에 있는 건 무시하시면 돼요. 이거는 휴대폰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요거 세 가지, 여기에다가 이제 세 가지를 넣읍시다. 이거 세 가지는 이제 컬럼이에요. 로우가 있고요. 로우 안에 컬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iv 클래스는 콜이 들어갑니다. 콜.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콜세 개. 자, 여기 가운데가 카테고리스라는 거고요. 밑에가 점점점이고 여기가 이런 화살표예요. 아이콘 넣는 법을 해보죠. 요 밑에도 아이콘 넣어야 되니까. 이 부트스트랩에 이렇게 가보서 여기 아이콘이라고 치시면 부트스트랩 아이콘스라고 있죠? Learn more about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탭에서 열기. 자, 아이콘 어떻게 아이콘을 쓰느냐? 여기 아이콘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콘 일단 아이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아이콘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같은 아이콘 이런 걸 수도 있지만은 약간 뾰족한 괄호 느낌 여기 있죠? 요걸로 하는 게 Chevron Left 이름이 Chevron Left예요. 이걸 이름을 복사를 하고
자, 저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i라는 것입니다. i하고 여기 클래스에다가 by alarm이라고 적었죠. 그 대신에 shift left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세라고 치면 보시면, 맞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이거에 쉐브론 레프트도 안 떴나? 안 보이네. 일단 크기를 키워봅시다. 일단 여기서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를 한 50픽셀로 두고, 그다음에 컬러를 화이트로 둬야지 카테고리라는 글자가 STYL 여기 있다. 철자가 잘못 틀렸네. 자, 카테고리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에다가 이거 그대로 주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이거 쉐프런 레프트가 안 떴는데 by 쉐프런 레프트 이렇게 줘야 돼. 이게 있어야 되나? 이게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링크. 여기 링크에다가 여기다 한줄 추가해 줍시다. 그 아이콘을 쓰려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CSS가. 그리고 나서 여기 i 태그로 by alarm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로 고침을 보면, 아, 알람이 아니라 chevron left 하면 이게 뜨죠. 이 오른쪽에는 땡땡땡 있어요. 땡땡땡. 땡땡땡도 한번 찾아봅시다. 땡땡땡 있죠. three dots. 그러면은 얘는 복사해서 얘 밑에다가 coverage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 컬럼이 있는데, 세 번째 컬럼에 엔터 치고 i는 여기 three dots라고 칩시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 새로 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좀 바꿔야겠죠. 크기도 좀더 키우면 좋겠다. 이 아이콘의 크기는 70으로 해서 좀 크게 하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가장자리 끝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둥둥 떠 있는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처음에 있는 컬은 플로트 스타트의 컬이고요. 이건 플로트 엔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위스를 좀 정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합니다. 콜1 이렇게 합니다. 콜1, 그러면 얘는 텍스트가 또 중간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 텍스트 센터는 컬럼이랑 같이 뭐 되는지 한번 모르겠네요. 가운데 오는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좀 비슷하죠? 마진이 약간 있네요. 마진을 좀줄 수가 있겠죠. 여기 클래스에다가 마진 엔드 3. 2는 엔드를 뜻합니다. MS는 스타트를 뜻해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왼쪽,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거 스타트고요. 뒤쪽에 있는 게 엔드입니다. 그래서 margin end라고 해서 요 땡땡땡 뒤에 3 정도의, 3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부트스트랩에서 정의한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그 정도를 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조금 밑으로 내려오죠. 전체적인 높이를, row에서 전체적인 높이를 조금 25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row 밑에 있는 이세 가지를 위에 여백을 줘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주면 됩니다. row, padding이라는 걸로 줘요. 그래서 padding, 텁은 뭐한 50픽셀 이렇게 주면은 위쪽에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죠. 위에 여백이 생겼어요. 100으로 줍시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 딱 마우스를 올렸을 때이 위에 비어 있잖아요. 이만큼 비어 있는 만큼 밑으로 이 여백을 준 거예요. 위에 그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이라는 여백을 줘서 글자들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얼추 비슷하죠. 카테고리 괄호 이미지가 있고, 밑에 있는 아이콘 한번 줘 봅시다. 밑에, 자,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div 클래스는 컬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i 태그를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봅시다. i 클래스는 뭐라고 적고,
그다음에 스타일 해서 뭐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스타일은 크기를 정해줘야겠네요. 폰트 사이즈, 폰트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폰트 사이즈 70픽셀로. 그 다음에 컬러. 컬러는 다크. 컬러는 다크 그레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아이콘이 뭐냐? 첫 번째 집, 두 번째 쇼핑 카트, 이런 순서죠. 이런 집이 조금 아니긴 한데, 일단 이걸 넣어 놓으면 바이 하우스 필이라는 거 먼저 넣을게요. 이게 다 복사합시다. 하나, 둘, 여기 아니 DIV 안에 DIV 가는 좀 띄워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 쇼핑 카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꽉 차는 거. 이거 카트 필로 합시다. 두 번째 거죠. 카트 필. 여기다 person 필로 합시다. person 필. 새로 고침하면, 아, 글자가 너무 작다. 폰트 사이즈를 70으로 했는데 style이 요거 출처가 틀렸네요. style. 이거 자, 그러면 쇼핑 카트는 여기고, 그다음에 글자 색깔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죠? 다크 그레이 하지 말고요. 땡하고, 자, 좀 어두운 딤 그레이 정도면 어두우려나? 정도 할까요? 그다음 톱니바퀴, 기어 필. 그리고 점선세개 있는 거, 이거 리스트. 자, 이렇게 글자 크기, 글자 색깔을 다딤 그레이로 바꿔보고요. 얘네들이 중간에 있으면 좋겠죠. 컬럼에다가 전부 텍스트 센터를 넣어줍시다. 이게 복사해서 다 컬럼과 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가운데 정렬. 위에서 밑으로 좀 가야 되니까 요 DIV에다가 패딩 탑 20픽셀. 아, 클래스 좀안 되죠. 스타일에다가 줘야죠. 스타일 텍스트 센터가 여기 뒤에 세미콜론 지워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됐죠? 조금 더 25픽셀. 글자 크기 좀 마음에 안 들면 80으로 키워볼까요? 아이콘 크기. 스타일 패딩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모든 5개의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 크림슨으로. 하나,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죠. 여기서 크림슨으로 바꿔주면, 자, 색깔 바뀌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밑에 살짝 뭐가 있네요. 섀도우가 있어요. 그 섀도우 한번 해볼까요? 안 해도 되지만, 이 로우에, 여기에서, 박스, 섀도우 하고, 좌우로는 없고 밑에 방향으로 한뭐 20픽셀, 30픽셀, 20픽셀 정도. 그다음에 블러를 하지 않고 컬러 크림슨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를 클릭하고 조금 진한 녀석을 선택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 너무 크죠? 20픽셀. 이게 그 위에 있는 거는 5픽셀, 이거 5픽셀 정도로 하면 살짝 나와주죠. 네, 느낌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다음 가운데 6개의 박스를 그려보면 되죠. 6개 박스는 여기다가 그려야겠죠. 중간 로우. 좀맨 밑에 로우는 픽스드 바텀에로 해당되는 거고, 이 위에는 픽스드 탑, 픽스드 탑에 해당되는 거고요. 픽스 탑 하지, 픽스 하지 않았죠, 현재. 픽스 하지 않았고, 픽스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박스가 6개가 들어갑니다. DIV를 6개나 만들면 돼요. DIV, 클래스,
div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여기 지금 하나의 영역 안에 지금 여섯 개의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줄에 두 개, 다음 줄에 두 개, 세 번째 줄에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하나예요. 여기 하나의 row 안에, 하나의 row 안에 컬럼이 두 개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call, 그다음에 call. 그렇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shoes랑 clothing.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shoes, electronics 이렇게 총 6개의 박스가 생겼어요. 새로 고침해 보면, 자, 총 6개의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안 보이죠? 일단 너비를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요 컬럼 하나하나마다 너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한 가지 말씀, 새로운 걸 알려드릴게요. 클래스 6개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네모 박스에다가 살짝 쉐도우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녀석들을 여기에다가 클래스에다가 items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려고 해요. 클래스, items라는 클래스. 자, items라는 클래스는 지금 부트스트랩의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 call, row 이런 거 부트스트랩 거인데 items는 내가 정의를 해줄 겁니다. 메뉴 올라가서 헤드 부분에 스타일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스타일 요 사이에. 그 다음에 점 items 이렇게 적습니다. 그 뾰족한 걸로 안에다가 width는 뭐400 픽셀, height를 400 픽셀, shadow, box shadow, height 철자 틀리네. HIGHT. Box shadow 0픽셀, 0픽셀, 5픽셀, silver 이렇게 한번 쳐보죠. 그다음에 이 박스의 바깥쪽에 마진이 필요해요. margin 30픽셀 이렇게. shadow를 더 줍시다. 30픽셀 주고요. 마진을 좀 조금만 더 줍시다. 50픽셀. 되게 비슷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마진이 있고, 테두리에 그림자가 있고요. 여기 보자. 여기 아이템즈죠? 이 아이템즈는 텍스트 센터를 해줘야겠네요. 텍스트 센터 해야지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이 되니까. 그다음 위에서 밑으로 또 정렬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위에 아이템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일단은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를 뭐 50픽셀 정도로 한번 해보죠. 새로 고침하면, 폰트 사이즈 괜찮고, 이제 위에 패딩을 줘야겠네. 패딩, 탑은 패딩을 주는 이유가 요 지금 네모 박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박스 안쪽 여백을 줘서 이 글자를 밑으로 내려 보내야 되니까 200픽셀 정도의 글자 여백을 주면 좀 내려가겠죠. 여기서 아이콘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이콘은 생략을 할게요. 지금 레이아웃 잡는 게 우선이니까 비슷하게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